신라, 천년의 도읍지 경주, 그린북에서 편했습니다. 가야와 백제를 통합하며 천년 역사를 이어간 나라 신라 이야기입니다. 황금의 나라로 불렸던 신라의 중심에는 천년의 도읍지 금성, 지금의 경주가 있습니다. 포석정이며 청성대, 불국사 등 여러 친숙한 명소들을 신라의 제49대 임금인 헌강왕이 직접 둘러보며 친절하게 소개해줍니다. 신라의 최고 번성기를 통치했던 헌강왕이기에 안내 목소리엔 더욱 자상함이 묻어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던 풍요로운 금성을 돌아보다 불교 문화를 꽃피운 신라인들을 만나고 신라과학의 우수성까지 느낄 수 있도록 꾸민 책의 세밀화가 아이들의 책 보는 재미를 한껏 부추긴 아동신간입니다.